이 부분. 보유기간, 그죠? 교재,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그건 앞부분은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보유기간. 예. 298쪽. 요거는 교재 298쪽 보유기간이다,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양도와 취득 시기 나오죠, 그죠? 그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의 결정. 예, 집을, 오늘 집을 팔았다. 그죠? 오늘 집을 팔았다. 이 날 언제 기준하죠? 오늘 팔았는 날, 이날 무슨 날이죠? 그렇죠. 돈 받은 날입니다. 돈 받은 날. 알겠죠? 그 대금을 요거 잔금 받은 날이잖아. 청산한 날. 집을 샀다. 1월 5일 날 샀다. 산 날이 무슨 날이죠? 잔금 지급한 날이죠. 잔금 지급한 날이나 청산한 날은 같은 말이잖아. 그죠? 똑같은 말인데, 우리 법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일이라 요래 표현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잔금 지급일, 요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같은 말인데,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 시험에서는 이 말 안 쓰고, 소득할 때 이 말 안 씁니다.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번 처음이니까 약간, 그죠? 용어에서 약간 그렇지만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관계 없으니까. 자, 그 이제 우리 첫째.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잔금 청산이잖아. 그죠? 양도 요 시기 팔았다. 우리는 이제 첫째 양도하면은 첫째 뭐죠? 매매잖아. 매매. 그죠? 양도가 매매죠. 그죠? 팔았다. 매매. 매매. 매매는 언제냐?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이제 자꾸 이런 거 몇 번 반복하세요. 대금 청산한 날이다. 잔금 지급일이다. 그죠? 대금 받은 날이다. 청산한 날인데, 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더라. 불분명하더라. 그럼 언제로 할 거냐? 등기한 날로 하자. 등기를 접수한 날. 알겠죠? 접수한 날이다. 등기 접수일. 등기한 날. 같은 말이잖아. 그죠? 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 그 날을 알 수가 없으면 등기한 날이다. 우리가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알았죠? 자, 요거는 이제 알겠다. 그죠? 요건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요 날이 원칙이잖아.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할부로 팔았다. 내가 만약에 할부로 팔았습니다. 할부로 2년 약정하고 팔았습니다. 2년 약정하고 할부로 팔았으면은 오늘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2년 후에 이날 대금이 청산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할부로 팔았으면은 오늘 팔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은 2년이 지나야 되잖아. 이날 그러면 팔았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양도일이.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요 날 하지 말자. 그 요거는 예외 규정. 요 날의 예외 규정. 예외. 요 날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언제냐? 그 물건을 우리가 인도하는 날. 요날 물건 좋겠죠, 그죠? 요날 물건 보냈겠죠. 인도하는 날이거나 내가 물건 보냈잖아, 그죠? 그 취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한 날이거나 또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등기한 날, 요 중에서 빠른 날로 하자. 요래 정해놨죠. 그죠? 그 이날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물건을 우리가 할부를 파는 물건을 보내줘야 되잖아. 인도 한 날, 알겠죠? 그 취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한 날, 또는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우리 기억할 때 요렇게.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요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장기할부 나왔다.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기억할 때. 다음, 하나 더, 두 번째. 수용된 경우다. 수용. 수용이다. 그죠? 수용은, 대금을 청산한 날, 내가 보상금 다 받은 날, 수용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거는 보상금을 받은 날, 우리가 수용되고 나면은 보상금 받잖아. 그죠? 그 보상금 받은 날이거나, 실제 그게 이제 수용된 날이거나,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럼 요거는 앞절 땁니다.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세 번째, 미완성 건물, 미확정 건물, 요런 거. 미완성 건물이다. 요거는 건물이 완성된 날로 하자. 완성된 날이다. 내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죠? 아파트 하나 분양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요 대금 청산은 끝났다. 잔금은 다 줬는데 아파트가 이날까지 미완성됐다. 그죠? 아파트가 그 후에 완성됐답니다. 아파트가 이날 완성. 중도에 왜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대금은 청산했는데 이날까지 아파트가 미완성됐다. 그 후에 완성됐다. 그죠? 이 아파트를 내가 팔았다. 양도. 요걸 요날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한이 언제까지냐? 원칙은 우리가 양도일이면은 대금 청산한 날이잖아. 그죠? 요날부터 요날이 보유기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목적물이 요날까지 완성이 안 됐잖아. 그러면은 완성된 날로 한다. 요날부터 요날까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알았죠? 요거 아니고, 요날. 미완성 완성된 날이다.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요거 세 개는 대금 청산일의 예외 규정이네요. 그죠? 결국은, 그죠? 요 대금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요 날을 원칙으로 하되, 요런 경우는 요 경우의 예외 규정이구나. 알겠죠? 아, 세 개 예외 규정이다. 시험에 찾아 놓습니다. 예, 요거. 알았죠? 그러나면은 이제 나머지 나오잖아. 매매가 있으면은 다음에 집을 하나 내가, 그죠? 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또는 뭐, 정례를 받았다. 이런 거 있고, 그죠? 또, 건물 하나 내가 새로 지었다. 신축. 또는 정축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이런 거, 그죠? 시효취득.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 있을 거고, 무효 판결로 다시 재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죠? 내가 집을 팔았다가 다시 취득했다. 무효 판결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환지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 땅이 수용되고 나서 땅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환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요런 경우에 우리는 취득일이 언제냐? 상속은 상속 개시일. 요거는 사망일이다. 정려는 언제냐? 정려받은 날로 한다. 정려는 정려받은 날. 신축과 정축은 언제냐? 사용 승인서 교부일. 시효취득은 언제냐? 1998년도에 내가
점유를 했다. 이날 점유를 하고 시효가 2018년도에 시효가 완성됐다. 이걸 내가 이걸 팔았다. 양도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걸 만약에 2019년도에 팔았다. 그죠? 그럼 보유기한이 언제냐 이 말이잖아. 그죠? 내가 점유를 하고 20년 동안 무사 공평하게 점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20년 지났다. 그럼 시효가 완성되죠. 내 거 됐잖아. 요걸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죠? 보유기간은 이거 해줍니다. 점유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날부터 소급해줍니다. 알았죠? 예. 아,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이다. 점유를 개시한 날. 아, 점유를 개시한 날이구나. 알았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 취득세는 취득세는 요 날입니다. 요 날. 시효 완성일. 알겠죠? 요 날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그리 취득세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는 우리 보유기간 산정하는 거고 취득세는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거잖아. 요 날부터 60일 내에 내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취득세는 이날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날 하면은 20년 동안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잖아. 그래, 요 날부터 60일 내에 내세요. 그래서 아, 여기 하나 비교. 요게 취득세에서는 시효 완성일이더라. 아, 여기 다르다, 그죠? 하나 더 한다면은 정려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요게 우리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입니다. 무상취득은 그 계약일로 한다 되죠, 그죠?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예, 시효취득은 시효완성일. 요거 다르죠? 요거 하나씩만 좀 예,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5번에 가면은 무효판결이 나왔다, 그죠? 무효판결이다. 이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 팔았죠, 그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이 사기를 당했더라, 그죠? 사기를 당했다 을한테.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요거 무효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을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다시 넘겨받았죠, 그죠? 넘겨받았다가 요 집을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보유기간은 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새로 판결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냐? 처음 취득한 날,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냐? 어느 걸까요? 예? 예, 이거죠, 그죠. 알겠죠? 처음 취득한 날, 오늘 당초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무효 판결은 처음 취득한 날이다. 당초 취득일이다. 알았죠? 당초 취득일로 한다. 무효 판결일이 아닙니다. 알았죠? 당초 취득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환지. 요 환지는 우리가 취득해서 나왔었죠. 그죠? 예, 보세요. 요런 땅이 있는데, 요게 밭이다. 그죠? 밭. 밭인데, 요 밭을 우리가 토지 수용이 되고 나서 요 밭을 내가 땅을 돌려받는 거 그걸 우리는 환지를 한다, 그죠? 그러면은 지목이 바뀌죠. 물론 이제 지분도 바뀌겠다, 그죠? 원래 내 땅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요 중에 어디 땅을 받겠죠, 그죠? 지목도 바뀌고 지분도 바뀐 땅을 돌려받는다. 요걸 우리는 환지다, 그죠? 요 환지. 요걸 만약에 팔았다, 양도. 요 날은 1월 1일 날 내가 농지를 샀었고, 요거 돌려받은 날은 7월 1일 날 내가 돌려받았다가 9월 1일 날 팔았다. 그럼
이 환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내가 원래 요 1월 1일 가지고 있었잖아, 그죠? 1월 1일 가지고 있다가 환지로 내가 받은 땅은 요날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다가 요 땅을 팔았다. 보유기간은 요날부터 요날까지냐? 그렇지 않으면은 1월 1일부터 이날까지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몇 번? 1번? 예, 맞습니다. 1번입니다. 원래 내 땅, 원래 내 땅은 이날이잖아. 그죠? 내 땅이 요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요 땅의 보유기간은 요 원래 요 환지가 되기 전 요 또 토지 취득한 날. 그래서 요 환지인 경우는 1월 1일로 해준다. 즉 1월 1일 하는 거는 환지가 되기 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 전 취득일. 알았죠? 예, 환지가 된 되기 전 1번입니다. 알았죠? 1번. 예, 그런데 우리 왜 지난번에 할 때 내가 받을 면적보다 좀 더 받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 그걸 무슨 환지? 그렇지. 정환지. 증가된 부분 거죠. 요거 증가. 요 부분은 언제 취득한 거죠? 요거는 새로 산 거잖아. 요 날이잖아.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초일은 상의가 안 합니다. 그럼 요거는 7월 2일 날로 한다. 알았죠? 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날, 요 날을 우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라 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 날, 다음 날이다. 그죠? 예.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초일은 산입 안 합니다. 7월 2일로 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알았죠? 그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알았죠? 그럼 이제 환지까지 하고 나면 딱 끝났잖아. 그죠? 어, 알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 의제 취득식이다. 이게 무슨 소리고? 보세요. 부동산은 옛날에 샀다 하더라도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주식은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이전에 내가 만약에 그죠? 70년대에 부동산을 사서도 요날 산 걸로 보겠답니다. 85년 1월 1일. 간주한다. 왜? 왜 이날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 기준시가 이전에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그, 요때 처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요날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답니다. 알겠죠?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우리가 보유기간이 길면은 혜택을 받죠. 혜택 받는 게 뭐죠?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잖아. 최장 몇 년이죠? 10년이잖아. 20년이라도 10년 보잖아. 그죠? 예, 10년을 간주하니까 이게 85년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10년이 훨씬 넘잖아. 그죠? 지금까지 하면 30년이 지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재 현행 세법에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이 10년입니다. 알겠죠? 10년. 10년이니까 뭐 문제 없잖아. 그죠? 요게 의제 취득식이다. 자, 요게 취득식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자주 나왔던 게 이거 나와, 이거. 요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또 최근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수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오지 선다다 보니까, 하늘 다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서, 다음 중 양도와 취득 시기를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게 한 문제. 이게 보유기간 산정.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다.
이런 거는 요거 그죠?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요 날이 불분명하면은 등기한 날이다. 요 날에 예외다, 그죠? 예외 규정들, 아, 특별한 경우, 요런 경우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몇 번 읽어보면 되지, 뭐. 그죠? 요게 우리 보유와 보유기간 산정. 예.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그게 책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299쪽부터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보면은 뭐 대금을 청산하느라 하고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들이 요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300페이지 보세요. 1번 장기할부 조건 나와 있죠? 그 장기할부 조건에 그 보면은 요 나와 있죠? 인, 사, 등. 2번에 보면은 수용 나와 있죠? 청수 등. 물론 순수는 뭐 이거 그죠? 예, 순수 관계 없잖아, 그죠? 3번에 막 상속과 정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기가 건설했다는 거는 이거잖아, 신축, 정축 이거 사용 승인서, 그리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미완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거 미완성, 미완성은 완성된 날. 그 제일 아래 가면은 시효취득 나와 있죠.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환지 나오네, 그죠? 환지가 나와 있다. 아, 환지는 방금 했잖아, 그죠?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여러분 몇 번 읽어보면서 예, 하시면 되고,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양도한 자산의 시여품, 이거는 우리 주식 이야기인데,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이래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1월 1일 날 내가 주식을 샀다. A에서 주식 10주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원 주고 샀다. 1월 5일 날 또 똑같은 회사 주식에 또 샀는데, 10주를 또 샀습니다. 요걸 얼마 줬느냐? 14원 주고 샀다. 1월 9일 날 이걸 팔았다. 주식을 팔았는데 5주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12원에 팔았다. 요거는 주식을 내가 취득했다가 요날 팔았습니다. 그죠? 요 주식을 팔았으면은 10원짜리를 12원에 팔아서 2원 이익보잖아. 요걸 팔아버리면은 손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때 뭘 할 거냐? 그게 뭐로 돼 있죠? 취득한 자산에, 그죠? 예, 보면은 그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면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입선출법이라 이랍니다.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나간 거다, 그죠? 이건 일반적으로 주식 이야기입니다. 선입선출법 들어봤죠? 이거 먼저 해라. 이거부터 먼저 하라. 이거 먼저 파는 걸로 봐라. 이겁니다. 요걸 먼저 파는 걸로 하는 걸 뭐라 한다? 후입 선출법. 후입. 요걸 먼저 파는 거. 먼저 돌아간 건 먼저 파는 걸 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그 말이다. 됐고. 끝났습니다. 그죠? 예, 뭐 주식은 할 거 없고. 예, 이상. 요래 해서 나머지는 참고. 자. 오른쪽에 그, 이제 우리가, 자, 이따 보세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날 모르면 언제라 하죠? 등기 접수일이다. 그죠? 알겠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잔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요 날이 매매일이잖아. 그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 항상. 그죠? 요건 알고 있잖아. 그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다. 등기를 나중에 할 때는 잔금 청산일이다. 그럼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305쪽에 아래 그 305페이지 아래 한번 보세요. 양도와 취득 시기로서 옳은 것. 시험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옳은 것. 양도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그러면 대금을 청산한 날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등기 접수일하고. 그죠? 잔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 접수를 보니까 등기를 먼저 했네. 그럼 언제? 등기일.
8월 7일 날. 답이죠? 그죠? 8월 7일. 그게 답이다. 예, 이렇게. 자, 요게 우리 보유와 양도 신고 납부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요거. 근데 이거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죠? 신고 납부. 그 신고 납부는 조금 제일 뒤쪽에 나오겠죠. 그죠? 예, 우리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신고 납부. 양도세 신고 납부는 저 뒤로 가면은 제일 뒤에 한가 보세요. 그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안 나와 있네. 그 앞으로 조금 또 돌아와야 되겠다. 그죠? 순서가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338에 338쪽에 예. 교재 순서하고 관계 내용은 저 안에 다 들어 있는 거니까 338쪽에 보면은 제3절 그죠?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나와 있죠. 요 내용. 그죠? 신고 납부다. 양도세 신고 납부. 알았죠? 그 이제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양도세 신고 납부 부분이다. 그죠? 양도세. 자.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이렇습니다.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이 있죠. 그죠? 1년간 발생된 소득을 요걸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원래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을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합니다. 알겠죠? 모든 소득세는 이래 신고 납부하죠. 소득세는. 소득세라 하면은 양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배, 사, 건연기, 태양,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참고로. 이게 소득세죠. 그죠? 법인은 법인세고 개인은 소득세인데 여기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요게 마지막 요게 양도소득세. 우리는 소득세 중에 하나 요걸 하고 있잖아. 지금 요게 부동산세법. 그죠? 요거. 그 소득세는 많죠. 종류가. 그죠? 8가지입니다. 요 8가지의 우리의 소득세는 항상 그죠? 또 여기에서 6개 있죠. 그죠? 여기까지 요걸 묶어서 우리는 종합소득세다 하기도 하죠. 그죠? 종합소득세. 이거는 1년간의 소득이 생겼다. 그 1년간의 소득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원칙이. 알겠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을 이때 신고 납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1월 달에 집을 팔았는데 세금은 내년 5월 달에 내잖아. 그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세금 징수가 너무 늦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두 달 내에 징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거죠. 그죠? 없던 걸 만드는 겁니다. 예정신고제도와 요걸 또 말을 만들었죠. 그죠? 확정신고제도다. 처음 만들 때 이랬습니다. 요걸 두 달 내야 하는 건데 요거 하면은 10% 공제해 줄게. 요거 하면은 10% 공제해 주고 요거 안 해도 관계없다. 하면은 10% 빼주겠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걸 바꿔버렸죠. 이제 이거 없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은 가산세 붙이겠다 했죠.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두 달 내에 하는 겁니다. 5월 10일 날
팔았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두 달, 2개월. 요날 팔았습니다. 이게 언제죠? 예? 7월 언제? 그렇죠. 요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말. 알았죠? 요날부터 아니고 항상 요달 말로부터 두 달인 거 언제죠? 7월 말까지. 그러니 5월 1일에 팔았던 5월 30일에 팔았던 요날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월말로부터 두 달. 요게 예정신고다. 알겠죠? 예. 이거는 이제 내년 5월달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거 무조건 해라. 안 하면은 뭐가 붙죠?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가산세. 자,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3월달에 내가 3월달에 집을 팔았다. 집을 팔고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죠? 500원 생겼다. 그럼 500원 생겼으니까 요거 세금 예전신고 해야 되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3월 달에 팔았으면은 무조건 언제까지 해야 되죠? 5월 말까지 해. 두 달이니까. 그죠? 5월 말까지 세금 예전신고 했다. 했죠? 세금 냈고. 8월 달에는 땅을 팔았다. 토지. 토지를 팔았는데 이때 또 토지 팔고 300원 이익이 생겼다. 또 요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8월 달에 팔았으면 10월 말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가산세 붙잖아요. 신고했다. 그죠? 세금 냈죠. 자, 요렇게 세금 냈습니다. 요 경우에 확정 신고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세금 다 냈잖아. 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원래 규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면은 1년 동안의 세금을 이때 내는 거거든요. 알겠죠? 1년 동안의 세금. 1년 동안의 소득을. 자, 나는 1년 동안의 소득이 얼마 생겼죠? 800원 생겼잖아. 그죠? 요 800원을 세금 내야 되는데 요 금액하고 요거 두 개 더해가고 요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래 따로따로 계산한 거하고 요 합친 거하고는 요 금액 합하고 요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요 금액이 커지면 이게 달라져 버리잖아. 알겠죠? 이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요게 다릅니다. 알겠죠? 요거 계산하고 이거 달라져 버리죠.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같으면은 할 필요 없는데 금액이 안 같습니다. 항상. 그러면 다르니까 요 때 만약에 보세요. 요게 만약에 내가, 그죠? 10원, 20원 냈다. 요게 10원 냈습니다. 근데 요때 계산하니까 40원 나왔더라. 그럼 이미 30원 냈죠? 아직 40원인데 30원 냈으니까 10원 더 내야 되잖아. 10원 또 더 내야 되니까 요거 또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 알겠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 양도하면은 1년에 요런 부동산끼리입니다. 부동산끼리 두 번 양도하면은 요거 또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 알겠죠? 왜 해야 되는지. 그죠? 요거 합산신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져 보이잖아. 우리 왜 월급 받을 세금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1월 달에 매월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래가 12달 받았습니다. 그죠? 1월 달에 매년 받을 때마다 우리 세금 떼잖아. 그죠? 뭐 3%씩 떼 있습니다. 그죠? 3만 떼가 이렇게. 그러면은 떼고 나서 이제 요게 1년 동안에 100만 원씩 12달이면 1200만 원이잖아. 그죠? 1200만 원에 대한 세금하고 요금액에 대한 세율은 다르죠. 그죠? 그 이게 만약에 4%더라. 그러면은 요게 48회이잖아. 그죠? 이미 낸 거는 3원씩 12달 내서만 36원 냈죠. 낸 거는 빼고 요거 12원 더 내야 되죠. 더 내야 되잖아. 이게 우리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 여러분 연말정산 들어봤죠? 그죠? 그게 이래. 이 연말정산 이거잖아. 이거 매월 세금 뗐지만은 실제 내야 되는 거 이거 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이거.
요거 계산한 거하고 낸 거하고 빼가지고 요게 물론 더 많으면은 돌려받잖아, 그죠? 초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내는 거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말하면 연말정산하는 거죠. 그 두 번 했으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또 해야 된다, 그죠? 이거고 또 하나 내가 3월달에 집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 세금 냈겠지, 그죠? 세금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죠? 5월달까지 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8월달에 토지를 팔았는데 손해봤습니다. 손실. 손실이 생겼으면 세금 안 내잖아. 이익일 때만 세금 내는 거, 그죠? 이건 세금 안 내죠. 자, 요 경우에 보세요. 이익이 500원, 요거는 세금 내고, 요거는 손해봤으면 세금 안 내죠. 그러면 내고 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익 본 중에서 요 손해받는 걸 공지해 주느냐? 이 말이잖아. 공지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응?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공지해 줍니다. 손해받는 거. 부동산끼리. 만약에 부동산이고 주식은 안 됩니다. 알겠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는 된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확정신고 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하면은 차익이 얼마 생기죠? 200원 생기잖아. 200원만 세금 내면 될 걸 500원 내놨잖아. 더 많이 냈죠.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럼 요때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 알겠죠, 이제? 예. 요래 하는 겁니다. 요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있다, 그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정신고가 있고 또 하나가 확정신고 있다. 그죠? 요렇게. 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있다. 요 예정신고라는 거는 두 달 내에 하는 거. 그죠? 확정신고라는 거는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거. 그죠? 요거다. 부동산은 월말로부터 2개월입니다. 알았죠? 예. 그 부동산은 양도한 달에 그 월말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 월말로부터 두 달 내에 하는 거고 주식인 경우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까 요거는 올해부터 예 반기라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6개월 한번 하는 거, 6개월에 한 번, 두 달. 만약에 내가 주식을 2월 달에 팔았다, 2월 달에 주식을 팔았으면은 6월 말에 끝납니다. 그죠? 요 6월 말로부터 8월 말까지 해라. 이 말이죠. 요걸, 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두 달 내니까 8월 말까지. 요게 반기 말입니다. 이거는 월말로부터 두 달이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알겠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요거 하나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우리가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말하면 이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놓습니다. 하고 나서 이 지역에 한해서는 시군에서 허가받아야 된다.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정해놨다가 다시 해제해주고 합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다. 일단은 이 구역 안에서 내가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양도했다 경우, 그죠? 그럼 토지를 우리가 양도 팔았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팔았습니다. 예. 그럼 토지를 팔았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죠.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만약에 허가를 그 후에 받았다 이런 경우 대금은 청산했는데 허가를 그 후에 받았다, 그죠? 요거는 허가 받아야 되잖아, 구역이. 허가 구역 아닌데 토지를 팔았으면은
양도에서 양도한다는 청산일이잖아. 그죠? 허가는 만약에 그 후에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럼 요 두 달 기준이 이날부터 이달 말로부터 두 달이냐 이달 말로부터 두 달이냐 이겁니다. 언제일까요? 청산일 기준일까요? 허가일 기준일까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허가 지역이잖아. 허가 지역 안에는 청산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알겠죠? 요달 말로부터 두 달 내에 예정 신고합니다. 알겠죠? 허가일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로부터 두 달이다. 알았죠? 예, 요거 하나. 그럼 반대도 있겠지. 허가를 내가 받았다. 오늘 내가 허가를 받았는데, 요 허가를 받았다. 받았는데, 대금은 그 후에 청산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반대. 허가는 먼저 받았다. 청산은 나중 됐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때는 청산일입니다. 요거는 대금 청산일 기준이다. 알았죠? 예, 요날 요날 예, 요거 자 예정신고의무자가 신고납부 안했다. 확정신고의무자가 신고납부 안했다. 그럼 뭐가 되죠?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똑같다. 그죠? 예, 같은 거니까 다시 제가 듣게 보세요. 요거 무신고 신고 안 했다. 몇 프로? 20% 적게 신고했습니다. 과소는 몇 프로? 10%. 치세가 같다. 그죠? 납부는 하루에 0.03. 요걸 우리가 고의로 했다. 부당. 부당은 몇 프로? 40%. 이게 가산세.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세, 뭐 등록세 가산세, 양도세 가산세 전부 똑같다. 알겠죠?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불법 부당은 40%, 납부는 하루에 0.03. 알겠죠? 요게 가산세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요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반드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세금 내세요. 그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요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납기가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납기가 명시되어야 되죠. 그죠? 요 납기. 요걸 정해놨습니다. 그 법정 신고기한, 요거 요 확정 신고기한 있잖아. 그죠? 요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빨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이렇게. 알겠죠? 보통 우리 요 날인데 3개월로 정해서 우리가 이제 인하가 세금 안 내면은 3개월 기준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보고 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신고서는 제출했다.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요거는 3개월입니다. 즉 말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고는 인터넷에서 해도 됩니다. 납부가 안 된 경우는 3개월인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빨리 징수한다. 그죠?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이런 경우나 신고를 했는데 틀리게 했더라. 오류 또는 빠뜨렸더라. 탈루 요런 경우는 30일 내에 징수한다. 요건 좀 빨리 징수한다 이 말이죠. 그죠? 신고를 안 하면은 세무서에서 인정 과세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고친다. 그걸 우리는 경정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럼 결정과 경정의 경우는 30일이다. 신고 후에 미납된 경우는 3개월로 준다. 알았죠? 3개월이다.
이게 우리 신군합부 규정입니다. 예. 그럼 신군합부는 어디다 하느냐? 세무서. 그 추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한다. 그죠? 예. 요약하면 이거죠, 그죠? 예, 요약. 우리 이제 신군합부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요것만 알면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다. 알았죠, 그죠? 예. 자, 요 부분 하고, 그럼 이제 그 신군합부 하고, 그 다음에는 예, 뒤로 가면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제 3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45쪽에 가서 보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나와 있죠. 분납이다. 우리 줄여서 분납이라 이랍니다. 분납.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 시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두 달이다. 요거. 분납 조건이 있다. 그죠? 물납은 안 됩니다. 알겠죠? 물납.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건데, 잠깐 뭐 지금 나왔으니까 해 드릴 게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취득세, 그죠? 재산세,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게 대표잖아, 그죠? 양도소득세. 이게 우리 세금을, 부동산을 내는 게 물납이고, 나누어 낼 수 있는 게 분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행 우리 법에서는 취득세는 이거 물납 안 됩니다. 분납도 안 되고, 재산세, 이거는 물납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물납 인정합니다. 분납도 인정해 줍니다. 종부세 물납 안 됩니다. 분납은 인정해 주고, 양도세도 물납 안 되고, 분납은 인정해 준다. 그래, 지금 현행 우리 법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죠? 분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분납할 수 있지만, 물납은 재산세만 할 수 있다. 요 재산세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게 분납이다. 그죠? 양도세 분납하는 거. 예, 분납 기한은 두 달이다. 자, 거기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그 345조에 그 아래 보면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이하면은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 초과하면은 그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그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1,000만 원 초과라 그랬잖아. 그죠? 예, 두 가지 경우다. 알겠죠? 이 2,000만 원 초과 시에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해서,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넘으면은 최대 50% 이하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납부할 양도세가 1,700만 원 나왔다. 또 하나는 납부할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2,800만 원 나왔다. 1,700만 원, 2,000만 원 안 되죠? 요거 분납할 수 있다. 700만 원만. 1,000만 원 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분납할 수 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요, 1,000만 원은, 요거는 납기 내에 내야 되고, 요, 1,000만 원 넘는 700만 원, 요거는 두 달 내에 내야 됩니다. 요게 분납이다. 요거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2,800만 원이라면은 2,000만 원 넘어버렸죠. 최대 50%. 요게 50%면은 1,400만 원이죠. 그럼 1,4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야 되고, 또 50% 남았잖아. 그죠?
요 1,400만 원은 두 달 내에 내야 됩니다. 두 달 내에. 이해되죠, 그죠? 예. 그 2천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넘으면은 50%, 최대 50%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양도세가 나왔는데, 보세요. 양도세가 만약에 3,600만 원 나왔다?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예? 2천만 원 넘었잖아. 네가 넘어마 50%니까 얼마? 1,800. 요거 1,800만 분납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래 나왔습니다. 3,600만 원이면 분납 가능한 최고 금액 얼마냐? 정답, 1,800. 2천만 넘어마 50%. 알겠죠? 2천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넘는 금액 요거만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여기에 분납 한도?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분납, 뭐, 나머지 뭐, 신청 같은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나와 있고, 제일 뒤로 한가 볼게요. 보세요. 368쪽 한가 볼게요. 요, 끝났습니다. 368에. 368쪽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했죠, 그죠? 자, 이제, 예,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하면은, 그죠? 우리나라 국내 자산의 양도 소득의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요, 양도 소득세 규정. 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했잖아, 그죠? 국내 자산. 요게 이제 위주로 했죠, 그죠? 요거. 그, 이제,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368쪽에 있는 거는 국외 자산이다.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이때 납세해 보죠.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국외 자산입니다. 외국에. 외국에 있는 자산,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뭐 자산 가져다 팔았다. 이때 이제 요거 우리 법 정해놓은 겁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알겠죠? 거소가 있는 사람.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죠? 또는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국외자산, 그냥 국외자산 나오면 항상 5년 기억하세요.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그래, 우리나라에 기화했잖아, 그죠?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기화했으면은 5년이 지나야 된다, 그죠? 5년 이상. 있어야 그 사람 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잖아. 이 사람이 3년 되었으면은, 그죠? 이 납세금 없습니다. 이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5년이 지났잖아. 5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 됐잖아. 그죠? 요 필리핀의 재산, 요거 양도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과세. 요런 규정.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뭐 재산 가지고 있잖아. 그걸 팔았을 때 세금 과세하겠다. 여기죠. 납세 의무자는 5년, 그죠?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요거 하나. 요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5년, 그죠? 예, 그거 보면은, 5년, 그게 납세 의무자는 첫 줄에 나와요. 1번, 납세 의무자는 5년, 그게 나오죠, 그죠?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이래 하면 됩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국외, 외국에 있죠, 그죠? 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등기소가 있잖아, 그죠? 근데 외국 나라들은, 등기소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등기제도가. 그래서
국외자산은 어떤 나라는 등기제도가 있고 어떤 나라는 등기제도 없는 나라도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 미등기 이거 구분이 없다. 구분 안 하겠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죠. 그죠? 등기도 있으니까 미등기로 양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몇 프로? 70%. 그런데 외국 자산은 미등기라도 70% 과세하는 게 없다. 알겠죠? 이거는 70% 과세하는 거 없다.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등기 미등기 구분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생긴다. 그죠? 이런 걸 안 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보유기간을 알 수 없더라. 그죠? 요게 확인하기 참 어렵죠. 그죠? 보유기간을 알 수 없다. 그럼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유기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요거 해주죠. 그죠? 그런데 이 보유기간 모르면 이거 못 해주잖아. 못 해줍니다. 할 수 없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죠. 기본 공제 250만 원 해줍니다. 요거는 공제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요거는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못 해준다. 그죠? 해줄 수 없지 뭐. 그죠? 보기가 모르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 공제는 해준다. 알겠죠? 요거 하나. 요거는 할 수 없다. 기본을 해준다.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율이 그죠? 뭐 2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40% 뭐 1년 이상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무조건 6에서 기본 세율입니다. 이제 세율 구조가 요래 됩니다. 그죠? 최대 42% 이렇게 6에서 42%다. 요게 핵심입니다. 세 가지. 예. 요게 이제 핵심. 1번, 2번, 3번. 기타. 그거 보면은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네 번째. 물납, 분납. 당연히 우리나라도 물납 안 해주죠. 이거 안 해줍니다. 그죠? 이거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분납은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분납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 그죠? 우리 국내하고 같이, 1,000만 원 똑같이 하고, 방금 요겁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은, 요거, 그죠? 2개월.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2달 동안 나눠낼 수 있다. 그죠? 요게 분납해준다. 요거는 해주고 요거는 없다. 이상 요래해서 우리 요 국외자산까지 딱 정리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양도소득 규정에 대한 핵심은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세대상 OX 차익했고 그죠? 오늘 비과세 부분하고 보유기간 신고납부.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거 잠깐 볼까요? 취득세 했잖아. 그죠? 취득세 요거 한번 정리했고 우리 지금 오늘 그죠? 지난 시간에서 요것도 끝났잖아.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합니다. 재산세. 알겠죠? 요거 세 개가 우리 딱 세법이잖아. 재산세 요거 하고 그다음 하나 더 할 겁니다. 종합 부동산세까지. 예? 예. 요거 딱 한번 끝나잖아.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 알겠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